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금 이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헛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버릇이 없어서 헛기침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목을 이렇게 감싸는 이유,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감싸는 이유가 실은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을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따뜻하게 하면은 괜찮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목에 괜한 가래가 끓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병원 치료를 몇번 해봤습니다만,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다. 태어나면서 가져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뭐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또 짜고 친 고스톱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어? 뭔 짜고 친 고스톱이야?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어. 에이, 누가 봐도 이상했어. 근데, 아, 그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럼, 그렇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렇지예요, 진짜. 아마 제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 그랬어.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라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왜 윤석열 기자에게는 짜고 친 고스톱이냐?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인가요? 도어스태핑 갑자기 그만두고 난 다음에 1년 반 정도 됐네요. 2022년 10월인가요? 갑자기 도어스태핑 그만했죠. 그리고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했으니까. 네. 하여튼 1년은 확실히 넘어갔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뭐하러 했대? 뭐 하나 달라지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라는 거를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떠버렸을 뿐이죠.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냥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예, 카메라를 살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 예. 자, 왜 그럼 굳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굳이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했느냐?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면, 글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가 치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쭉 지켜보면서 아, 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몇 가지 사유를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맞네,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 정말, 야, 오래간만에 열리는 겁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열리면, 연습을 해서 좀 준비를 잘 해오지, 준비라고는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문답은 기자회견장 가서 하는데, 모두 발언은 집무실에서 했답니다. 모두 발언을 집무실에서 한 다음에, 집무실에서 기자실까지 걸어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대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아니, 모두 발언을 안할 것도 아니고, 모두 발언을 하기로 했다면, 기자들 앞에다 놓고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는 안 하고 자기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을 한다고요? 모두 발언 따로 질의응답 따로 그렇게 하는 기자회견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생전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모두 발언을 이렇게 따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99%가 녹화인 경우입니다. 자, 생방송이면서 모두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있을 때 내가 말을 못하는 공황 증상, 예. 일종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질의응답도 못해요. 그런데 질의응답은 떡하니 해놓고 모두 발언은 딴 데서 했다. 그거는 이 모두 발언 자체가 녹화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이유도 없지. 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놓고 뭐 집무실에서 했다고 뭐 하려고 그런 짓 하는데 그 짓 하는 이유가 뭔데? 아, 옛날에 이런 적은 있습니다. 모 통신회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두 발언을 사장이 모두 발언을 하는데 모두 발언을 다른 곳에서 했어요. 에이, 녹화이구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이 회사는 영상통화가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혹시 누구 오셨나요?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영상통화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윤석열 오늘 뭐 홍보하려고 이랬는데 만약에 이게 생방이고 라이브였는데 문답 따로 모두 발언 따로 모두 발언은 집무실에서 했다. 이거는 사실 기자들 모욕한 거예요. 아니 모두 발언도 사실 프롬프트 보고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거를 집무실에서 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치고 그래. 아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를 안 하대? 아니 왜 모두 발언을 집무실에서 하십니까? 이건 혹시 녹화 아닌가요? 이런 의문 제기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의문인데 왜 모두 발언은 집무실에서 했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우리 보기 싫다는 건가요? 라고 따졌어요,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조용히 끝났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닌가요? 자, 일단 여기부터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모두 발언을 하는데 기자들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모두 발언을 했다? 사실 이거부터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기자들이 이거 몰랐을 것 같아? 다 알지. 에? 기자하는데 눈치가 백단인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입이 없는 척,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도 안 한 겁니다. 이것부터가 일단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의 수준입니다. 정말 질문 보면서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질문 같은 질문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뻔하게 듣고 싶은 내용들이 꽤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디올백 사건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디올백 만약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나요? 하셨다면 언제 하셨나요? 이런 질문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질문을 아예 안 한 거죠. 또 있습니다. 경제지 기자들을 놓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경제지 중에 아무도 정말 물어봐야 될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에? 지금 우리나라 라인 문제 아까 우리 댓글창에서 많은 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이 네이버에서 라인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아, 이런 것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물어보잖아.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는 질문의 수준 중에서 왜 보충 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보면서 야 정말 질문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왜 보충 질의를 안 하지? 보충 질의가 없다라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동문서답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기자회견 보시면서 많은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쟤 왜 동문서답해? 동문서답을 한다는 생각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어? 그 최수근 상병 특검 여기서 그 경노화했다 뭐 이런 부분이 맞느냐 압력 넣었다는 게 맞느냐 라고 물었는데 윤석열 뭐라고 대답했나요? 뭐 안타깝고 뭐 어쨌고 내가 이종석을 질책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딴 거였고 뭐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수사 결과를 뒤바꾸라 말아라. 내가 경로에서 뭐 임성근 해병대 그 사령 해병 1사단장에 대해서 뭐 경로했다 이런 얘기 진짜예요 물어봤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합니다. 계속 딴 얘기를 횡설수설하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합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은 이걸 한 거예요. 보충 질의가 없는 거죠. 보충 질의가 없으면 동문서답을 해도 못 막습니다. 근데 보충 질의 자체가 없었어. 보충 질의가 없었다라는 게 바로 이게 가장 확실한 근 증거입니다. 짜고 치지 않고서 것은 보충 질의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기자들 얼마나 보충 질의 계속 하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지어 한번 대답을 했는데 또 질문하는 거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같은 얘기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도 꽤 많잖아요. 자 그런 정도였는데 왜 윤석열의 경우는 보충 질문이 안 나옵니까? 후속 질문이 없나요? 그거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보충 질이 없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동문서답을 해도 아무도 타치 안 한다는 얘기야. 에? 동문서답 했을 때 그 말 아닙니다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야죠. 바로 이것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오늘 윤석열의 기자회견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은 두 번째, 핵심적인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충 질의가 없었다. 저는 이 보충 질의가 없었다는 게 짜고 친 고스톱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윤석열 오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내 지난 정부에서 내 가족을 봐줬다는 거냐 탈탈 털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까지 계속 윤석열이 하는 얘기였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기자회견을 하는 기자였다면 바로 반박이 들어갔어야 돼요. 지난 정부의 검찰총장은 니 아니었냐? 어?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그 수사한 사람 다 검사들 아니었냐? 사실 그 부분은 그때 이미 특검을 했거나 공수처로 넘겼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네가 하는 바람에 이 꼴 나지 않았느냐?
라고 대미 대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을 지금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지금 특검, 최수근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대. 뭘 탈탈 털었는데, 그 검사들이 했잖아. 탈탈 털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털었죠. 언제 탈탈 털었는데? 언제 탈탈 털었는데? 제대로 된 기자라면 언제 탈탈 털었다는 얘기인가요? 탈탈 털었으면 조사, 수사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탈탈 털었는데, 탈탈 턴 거예요? 근데 이래 질문 아무도 안 해? 이게 뭐냐?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자, 근데 말입니다. 특검 수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납득 안 가면 특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건부 수용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마치 짜지 않은 척한 것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자들이 더 문제인 거죠. 자, 질문한 기자들 오늘 보겠습니다. 20군데에서 했다더군요. 20군데가 어떤 곳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로이터, AFP, 니혼게자이, BBC, 뉴시스, 연합뉴스, SBS, KBS, TV조선, 연합뉴스TV, 영남일보, 아이뉴스24. 저는 질문한 이 언론사들을 면면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얘네들이었으니까 질문이 그것밖에 안 나왔고, 얘네들이었으니까 짜지 않은 척짤수 있었구나. 말 그대로 약속 대련이었구나. 얘들이었다면 그러고도 남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자. 언론사, 청와대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취입할 수 있는 기자면은요, 그거 아무나 안 정합니다. 그거, 그 회사 오너에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은, 절대 출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옛날 같으면 청와대 출입 기자는 적어도 그 회사 사장,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 더 나가서 오너, 뭐 회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낙점한 사람이거나 오케이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0% 이상, 가진 자들 편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BS나 MBC처럼 특별하게 오너가 없는 회사인 경우라면 또 다르겠으나, SBS처럼 오너가 있는 곳에서는, SBS, 뭐, 윤세용 회장, 이런 사람이, 콕 찍은 사람이 청와대 들어간 거야. 따라서, 어떤 회사가 질문을 했느냐, 라는 것을 보면은, 나올 만한 질문이, 뻔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언론사들만 저 골라서 정했다는 것, 그거 역시도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다시 한번. 네.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중앙, 매경, 한경, 서경, 머투. 뭐, 외신에서는 니혼게자이, 뉴시스 연합뉴스, SBS, KBS, TV조선, 연합뉴스TV, 영남일보, 아이뉴스 24.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볼게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니혼게자이, TV조선, 영남일보 얘들 뭐야? 극우죠, 극우. 극우. 영남일보의 그 정말 정신 나간 그런 태도를 보면은 얘들은 극우 정도가 아니죠. 글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거짓 선동을 하는데 아무런 서스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그 노인네들 몰래몰래 카톡을 통해서 떠도는 그런 이상한 헛소문을 활자로 만드는 애들이 바로 이 영남일보죠. 편향도 편향도 이런 편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남일보, 이 건설회사가 지금 갖고 있죠. 자, TV조선 말할 것도 없어요. TV조선하고 조선일보, 얘들은 두 번이나 했네. 자, 머니투데이하고 뉴시스, 얘들도 두 번이나 했네. 연합뉴스와 연합TV, 얘들도 두 번이나 했네. 근데 보세요. 조선일보, TV조선, 얘들 뭐 하는 애들인지 뭐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연합뉴스 TV와 연합뉴스, 얘네들 뭐야? 얘네들 사실상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는 데잖아요. 지금 연합뉴스 얘네들 정부 지원 받으려고 눈이 벌게 있어. 정부 지원금 300억인가를 안 주는 바람에 얘네들 지금 상당히 어렵대. 그래가지고 눈이 벌게 그 돈 받아내려고 다시. 안 그래도 여기 사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판이, 이거 국영언론사잖아요, 사실상. 자, 그 다음에 SBS 한번 볼게요. 이 건설회사죠? 건설회사의, 건설회사가 만든 짝퉁 아니야. 근데 지금 SBS, 태영건설, 태영그룹, 지금 망하고 있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쩔쩔 맬 수밖에 없어. 금융감독원 지금 감독원장이 누굽니까? 검사잖아, 검사. 따라서 태영그룹이 은행 지원을 받으려면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돼. 응? 자, KBS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완전 개판됐잖아. 뉴시스하고 머니투데이, 얘들 뭡니까? 같은 그룹이죠. 아시다시피 50억 투데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50억 특검에 걸릴 애들이야, 얘들 같이. 니혼게자이 극우시, 일본에서도 극우 중에 극우 아닙니까? 매경, 한경, 특히 한경. 얘들 진짜 또라이들에 가깝죠. 그냥 얘네들은 거짓말도 써놓고 맞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입니다. 김어준 그 뭐 건물 샀다고 건물 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애들이 얘네들이잖아요. 중앙일보도 말할 것도 없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제 얘네들은 알아주는 친검 언론이에요. 친검. 이 기사 써는 거 보면은 완전 조선일보보다 봐도 더 친검이야. 그나마 조선일보는 원칙 있는 척은 해요. 외형은 잘 꾸며놔. 근데 서경은 그런 거 없어. 그냥 검찰이 콩이라면 콩, 파치라면 팥, 매주라면 매주, 똥이라면 똥. 이러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바로 이 서경이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미 게임 끝났네? 한마디로 말해서 빠꼼한 데가 없네. 제대로 된 질문할 데가 없네. 한겨레? 한겨레 뭐? 한겨레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던 애들이에요. 한겨레 대장동 사건 물고 제일 많이 물고 늘어진 게 한겨레였어요. 네? 조선일보 다음으로 많이 물고 늘어진 게 한겨레였어요. 민주당일수록 검증해야 되네, 어쩌네 하면서. 성한용? 성한용 요새 갑자기 태세 전환했는데, 걔 얼마 전까지 이재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던 사람 아닌가? 솔직히 성한용 나 그럴 줄 알았어. 옛날에 성한용은 문재인 잡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던 놈이었어요. 그 이전에 노무현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놈이고. 아, 그러니까.
한겨레도 사실 봐줄 게또 하나도 없지. 자, 어떻습니까? 어디, 여기 제대로 된거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조선, 중앙, 매경, 한경, 니혼계좌이, TV조선, 영남일보. 극우 신문사들입니다. 국영업 기업이거나 아니면 공영방송. KBS,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자, 뿐만 아니죠. 애시당초 친검 성향인 서울경제와 아이뉴스 24. 아이뉴스 24 얘네들도 진짜 친검이야, 완전히. 자, 그 다음에 회사가 약점 잡힌 회사. 곳. 머니투데이, 뉴시스, SBS. 자, 어디 빈대가 있나요? 20개 언론사인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집어넣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개네. 15개인데 여기 로이터, AFP, BBC, 한겨레 이렇게 빠졌네. 아, 그 다음에 한국일보 빠졌구나. 한국일보 정도만 빠졌네. 그러니까 한국일보, 한겨레, 로이터, AFP, BBC. 요렇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잖아. 그죠? 한마디로 지편드리거나 절대로 질문할 수 없는, 절대로 까칠한 질문 할수 없는 곳이거나. 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주시죠. 제가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딱 나오죠? YTN요? YTN은 뭐, 요새 YTN도 지금 건설회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애들 불러가지고, 뻔한 질문밖에 할수 없었던 겁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째, 모두 발언? 얘 분명히 녹화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두 발언만 따로 집무실에서 따로 할 수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봐라. 그 질문 중에 제대로 된 질문이 있더냐? 질문 수준 너무 엉망이지 않았냐? 꼭 해야 되는 핵심적인 질문 안 하지 않았냐? 세 번째, 보충 질문이라는 게 없지 않았냐? 후속 질문 같은 게 없지 않았냐? 동문서답을 하더라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나? 자, 실제로 특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같은 말만 계속 반복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질책성 질의나 추가 질의가 없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내가 봐 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특검 할게. 내 마음대로 하냐? 이게 특검 조건부 수용이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도 태클 안 걸죠? 자, 그리고 질문한 회사를 보라고. 질문한 회사를 봐서 어디 제대로 된 질문을 할 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다섯 가지를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